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죠. 한국은 5월 8일인데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어버이날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부모님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벌써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한 20년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생각하면 항상 부모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런 감사의 마음을 늘 갖게 됩니다. 어릴 때는 항상 계실 것 같은 분이셨는데 이렇게 빨리 소천하실 줄은 몰랐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자리가 항상 든든하고 항상 산과 같이, 특별히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산과 같이 그 자리에 늘 계실 것 같았는데 같이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장 큰 은혜는, 부모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물론 이제 목회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저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을 합니다.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할 때마다 어머니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저희 아버지의 말씀이, 전했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늘 기도할 때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면서 또한 저도 이제 아버지의 입장이 돼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 뭐 물질적으로 남겨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를지는 뭐 그저 기도할 뿐이죠. 아무리 자녀들이지만 그게 부모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저희 자녀들한테도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해서 너네들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너네들의 구원은 너희들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도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는 기도만 하는 거죠. 기도하고 물론 할 수 있는 영역 가운데 최대한 믿음으로 가르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뭐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선택해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해야 될 그 책임이 우리들에게 또한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이렇게 무엇을 자녀들에게 남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영적인 자녀들이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남겼던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바울의 서신서 13편의 서신서 중에서 초기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은 사도 바울이 1차 또 2차 전도 여행을 거치면서 둘렀던, 오늘날의 이제 소아시아, 그 구약 시대에서는 소아시아라고 지칭하고 있고, 이제 오늘날에는 터키 내륙 지역, 뭐 갑바도기아라든가 이런 터키 내륙 지역을 다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은 그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나타나는데요. 고린도 후서의 목적과도 비슷해요. 그 쓴 목적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언급에 대한 내용을 앞서서 1장 6절에서 이제 9절까지 보면은 그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에 대한 언급을 먼저 서신 초기에 갈라디아서 처음 쓰는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1장 6절에서 9절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너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죠. 이같이 너희가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게 편지를 쓴 목적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엄중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이것은 1차 전도 여행 때 그들에게 전한 복음을 말해요.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반복해서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다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말했던 복음, 이 무엇인가를 들어보면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그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복음이에요. 이것이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앞서서 1장에서 얘기했던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 다른 복음의 의미는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되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특별히 이방인들, 그 지역은 이제 헬라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인데요. 특별히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그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던 바가 뭐냐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행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잘못된 거짓 교사들. 그래서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바울이 베드로를 안디옥에서 대면해서 만났을 때 바울이 이 베드로에게 아주 신랄하게 질책을 해요. 어떤 일로 책망을 한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당시에 이제 총회장격으로 있었던 분이 야고보예요. 사도 야고보는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뭐 담임 목사 내지 좀 총회장과 같은,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을 보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헬라인들과 밥을 같이 먹고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으로서 온다는 유대인들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정신없이 자리를 떠나버리는 행위를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율법적으로는 이방인들과 밥을 먹는 걸 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죄인들과 혹은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들, 뭐 세리들과 세리, 마태 세리라든가 삭개오라든가 이런 죄인들과 같이 밥 먹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이라든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했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게 금에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유대인의 눈치를 보고 그 자리를 자기가 안 한 것처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밥을 같이 안 먹은 것처럼 그 자리를 정신없이 도망가듯이 그 자리를 떴던 그 일을 보고 바로 이 사도 요한, 그 바울이 베드로에게 직접 대면해서 그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한 거죠. 사실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에는 대사도거든요. 지금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 대사도가 아무리 실수를 했더라도 그 앞에서 그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군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애기 같은 사도, 아주 막내 같은 사도가, 사도의 반열에 있는 그런 종이 대사도인 베드로 앞에 대면해서 베드로에게 지적하면서 책망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 태도, 바울의 태도, 바울의 심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베드로의 마음의 태도예요. 복음을 위해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높은 직위 있는 사람이라도 복음의 의의를 지키기 위해서 질책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헤롯 안티파스를 향해서, 그 당시 최고의 권위자였던 그를 향해 잘못을 지적했던 세례 요한의 당당함이 느껴집니다. 사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세상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손에 먼지를 묻히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대서롭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죠. 사도 바울과 같은, 혹은 세례 요한과 같은, 우리 예수님과 같은 분들은 어쩌면 태생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같이 하기가 어려운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찍 돌아가셨죠.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세상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세상과 부딪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련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가슴을 뜨겁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살기 좋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인들의 믿음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계시록에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걸치고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한쪽 다리를 들었다가 한쪽 다리를 또 놓았다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태도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태도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기 중심의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매주 주일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 엄밀히 따지면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태도로 적당히 타협하며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요. 나만 유익하면 된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도 절대 희생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의 선을 그리고 그 선을 넘어가려고도 하지 않고 넘어오는 것도 넘어오지 못하게 막아요.
그 태도의 중심은 결국 자기 중심이에요. 이런 교인들의 모습을 향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 향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께서 토하여 버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 사람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정작 주님 앞에 섰을 때 토함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아예 교회와는 담을 쌓고 세상의 쾌락, 육체적인 향락, 즐거움 속에 푹 젖어 살다가 주님 앞에서 지옥에 떨어지면 덜 억울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평생 교회 다녔는데 마지막에 지옥에 간다면 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얼마나 바른 믿음의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바울의 심정이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이런 심정을 가지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막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내가 살고 있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울의 심정이에요.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현재를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바울이 유일하게 자랑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과 고난과 죽으심만이 자기의 자랑이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피하는 것이요 저주받은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유일하게 자랑하는 것이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그는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에 대해서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죽어졌다는 거예요. 바울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세상의 자랑을 배설물로 여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그리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졌다.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다시 말해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은 오직 예수로 인해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같은 믿음이에요. 너희들이 뜨거운 믿음을 가지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라디오의 기회로 교회를 향해서 말한 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뜨거운 믿음이 이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내 앞에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이 죽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즐거움과 육체적인 쾌락, 육체의 소욕은 나에게 아무 가치나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가장 고상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만이 나에게 유일한 자랑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 죽고 예수로 인해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자신과 확신에 서 계십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희들이 육체적인 자랑으로서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born again, 새로 태어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겐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에겐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단지 육체의 할례를 자기 육체의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육신적인 자랑으로 믿음이나 신앙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육신의 자랑으로 고개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난 생명, 새로운 생명,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난 영혼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복음으로 나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오직 바울에게는 예수의 흔적만이 남아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흔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그래요. 스티그마. 이 흔적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 노예 신분 제도가 있었던 시대 속에서 그 노예에게 몸에 남겨지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만드는데 노예 신분이라는 것을 뜨거운 그 시뻘겋게 달군 쇠로 그 노예의 몸에다가 그걸 새겨 넣는 거예요. 살을 찢어서. 고통스럽죠. 근데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표, 그게 스티그마예요. 예수님, 이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이 흔적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완전히 180도 새로운 사람으로 번역인 했죠. 그러면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 새로운 삶을 살면서 수많은 실제적으로 수많은 흔적을 그의 몸에 지니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독사에 물리기도 했죠. 독사에 물린 자국이 남아있겠죠. 때로는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때로는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친 적도 있어요. 수없이도 많은 상처들이 그 몸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의 몸에 남아있는 혀로 상처들,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삶의 흔적들이에요. 그냥 사고로 생긴 흔적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오직 주님만이 삶의 의미이고 라는 것을 삶의 증거로서 나타낸 예수의 흔적, 그것이 남았던 거예요. 그런 삶의 자세와 같은 예수의 흔적을 우리는 우리도 또한 지니고 있는가? 이렇게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구체적인 비결을 갈라디아서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고 성령으로 행하도록 인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살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할 때만이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구체적으로 참 복음을 따르는 자의 그리고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자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 과연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았는지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5장 22절에서 24절에 성령을 따라 산 증거,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죠.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산 그리스도인의 흔적이 남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자, 예수님의 노예로 사는 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증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모습들이 나의 인격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철저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몸 안에 사단의 가시와 같은 질병 가운데도 그 약함을 자랑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가 감히 어찌 사도 바울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며 성장케 하셔서 우리에게도 분명한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과연 자녀들은 저희들을, 우리들을 어떤 어머니로, 어떤 아버지로 기억할 것인가?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삶에 예수의 흔적이 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 흔적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져도 절대 지워지지 않는 예수의 흔적으로 자녀들에게 남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의 삶이 아니라 불꽃같이 타올랐던 세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불타올라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세상에서 방법을 찾기보다 오직 하나님께로 눈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순간순간 인정하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의 흔적이 남는 삶을 사는 길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며 성장케 하십니다. 구원의 온전한 길을 가도록 가이드하시는 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세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훗날 우리를 기억할 때 그분들은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삶을 사셨어 라고 기억될 수 있고 인정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뜨뜨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주를 위해 결단하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가 우리의 몸에 남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을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뜨뜻 미지근한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결단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1, 2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성령께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연합하여 아버지 함께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분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분을 붙들림 받게 하여 주셔서 그분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산 증거로서 아홉 가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여 정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여 예수의 사람이었다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친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버지 육체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고백되어진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적인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겸손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아버지의 자랑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고백이